홍범이를 받지 말고 기부를 해줘봐. 어? 사용해주신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치킨 긴급 지원 이랜드에서 예.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광고비도 한 푼도 안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구라치고 뒤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 의혹 꼭 밝혀주세요. 저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저 몰래 혹시 뒤에서 받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랜드 존나 나쁜 새끼들이다. 그래? 어, 자기도 먹고 알도 먹고 다 한다. 자기들은 홍보하면서 돈도 안 주고 꿈도 알도 먹는다. 공짜로 홍보한다? 공짜로 홍보한다. 기부를 강요한다. 근데 제안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거 하면 어때요? 이거 하면 어때요? 이거 하면 어때요? 그 중에 돈 되는 것도 물론 있었고 너무 큰 대형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의미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의 오해다. 네. 공짜로 하려고 저한테 억지로 기부를 시킨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억지로 한 거 아니고. 진짜 좋은 의미에서 서로 했을 때 서로 의미하자. 네, 그렇죠. 좋은 일 하고 거기도 광고하고 너무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왔어요. 근데 저 딱 첫 장 보자마자 이거 요거 뽑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에 이어 독감 시즌까지 겹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사연 올려봅니다. 예. 저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분께서 예방접종 시즌에 들어서면서 정말 이런 북새통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이 오셔서 주사를 맞는데 정말 수많은 인파는 코로나도 무색하게 할 만큼 감당도 안 되고 수많은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화장실 한번 갈 틈도 못 내고 이런 와중에 독감 예방접종으로 현재 안 좋은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젠 무섭기까지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예방접종을 놔드린 분들 중에 사고가 나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도 돌려보고 있습니다. 온 심신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응원 선물 꼭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 주려고 사실 이런 거 사연 받은 거 아닙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핫도그TV의 권기동인데요. 안녕하세요. 간호사이시라고. 아, 네, 맞아요. 그럼 아홉 분이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간호사가 아홉 명이어서.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여자 선생님들이시고? 아, 네. 다 여자, 그, 20대? 30대? 아, 20, 30대? 다 남자친구 있으시고. 아니, 소개팅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치킨 지원금인데. 아, 치킨 지원금. 병원 다니시는 거 이거 사연 주작작 아닌 거 한번 믿고 한번 가볼게요. 아, 네네, 아니에요. 그, 진짜 엄청 힘들게 했어요, 네. 진짜. 재직증명서 함부랑 등본이랑 이렇게 병원 사진 해가지고 원장선생님이랑 브이하고 찍어주시면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재밌는 콘텐츠로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아, 근데 또 믿고 먹을게요. 네, 먹어보세요 한번. 하여튼 거기 뭐 예쁜 간호사 선생님 또 계시면. 야, 근데 큰일 났다. 왜? 이게 300개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 사연이 아니 지금 내가 1번, 2번 내 사연 지금 앞장에 있는 두 개가 43명, 40명이야 벌써. 83명인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적어졌고 성장할 아이들이 먹기에는 다소 부족한 음식이 많습니다. 한 끼당 지원되는 돈이 적기에 아이들이 그만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 아팠습니다. 40명도 안 됩니다. 다 주시진 않으셔서 맛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말을 문제인데? 너무 예쁘게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살부터 10살까지 장애 아동들이 즐겁게 놀고 배우며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 아동들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우리 아이들이 외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외부 활동은 꿈도 꾸지 못하고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외출이 힘든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해 주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아동 43명. 자, 여기 아이들이니까 1대 1 쳐가지고 20개. 그렇지, 한 사람도 다 못 먹으니까. 네, 어차피 아기들이라 한땡 때릴게요. 양이 많으니까. 아니 이거 진짜로. 아니 진짜. 왜냐면 다른 애기들이 1인 한 봉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 다 성인들이 다음날 먹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면 넉넉하게 먹는 게 낫지. 다른 애기들 못 먹어. 여기 21개로 쇼부 칠게요. 지금 벌써 50개 넘게 썼어. 아, 근데 이게 다 읽어보면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아 큰일 났네. 300개 씨 뭐야. 야 잠깐만 그 1인들 라이브로 사연
사전 협의 하나도 안 된 건데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랜드 치킨 더 달라고 전화한다고요? 치킨 더 달라고. 부족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쓸 사연들이 진짜 사전에 협의 하나도 안 됐어요. 이렇게 막 해도 돼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핫도그 권기동인데요. 홍보실장님 좀 바꿔주세요. 어? 홍보실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아 그래요? 이거 네. 300개 부족해요 저희. 아 부족해요? 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사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보육원에서 후원이 안 들어갖고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이랜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회사는 아니잖아요 또 회사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단 10개라도 좀만 더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한 200개 더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면은 거기까지가 네. 이랜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 사비 써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았다. 짠패냐? 짠도 1도 아니고 100% 리얼로 전화한 거예요 지금. 200개 그냥 뜯어버렸고요. 아니 근데 너무 깡패 아니에요? 네. 보육원에 좀 더 주시다 이렇게 되면 아, 네. 네. 보육원 좀 더 쓸게요 그럼. 케첩이들을 네. 위해 만 개 갑시다. 만 개가 됐어. 네. 아 이분 한 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핫도그를 아주 즐겨보는 청도에 사는 50대 케첩입니다. 네. 50대? 50대? 젊고 활기차고 엉뚱하며 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시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참 좋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는 딸내미를 위해 응원하고 싶다. 촬영 가능 여부에 몰라요. 참여 가능하면 딸내미한테 물어보세요. 핫도그에 우리 딸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공부 중인 딸한테 서프라이즈로 말도 안 하고 신청하는 건데 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청도에 사는 주책 바가지 케찹 아집입니다. 핫도그들 응원합니다. 번창하세요. 어때요, 이게 킬링 포인트예요. 청도에 사는 주책 바가지 케찹 아집입니다. 아집. 케찹 아집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케찹 아집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케찹. 보통은 딸이 엄마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엄마가 딸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이님이세요? 네 아 그 인근에 사시죠? 네 준비 중이시고 지금 네 그리고 어머니가 청도에 사시죠? 네?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유튜브 핫도그TV라는 채널인데요 네 어머니가 저희 핫도그TV에 사연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대박. 어머니도 핫도그TV를 보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 왜요? 그 기동님 귀여워서. 야 그런 게 있죠 또 아무래도 아직도 마음을 네. 자 그냥 서프라이즈로 딸 번호 그냥 넣어버리고 그냥 야 이게 진짜 훈훈하고 좋다 오늘 컨텐츠 좋다. 네. 참여 가능하면 딸내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많이 듣던 목소리네요. 네 어머니 그 원래 핫도그TV를 좀 많이 보셨어요? 아, 저는 완전 중독입니다. 핫도그TV를 뭐 왜 어떤 콘텐츠를 좀 재밌게 보셨어요? 다 좋아하는데요. 어 진짜 왜요? 왜요? 그냥 새롭잖아요. 오 사실은 예전에 막 핫도그 힘들 잘 때 제가 막 와 저도 투자 해볼까 이런 생각. 야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만 봐주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되게 하얘요. 아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렵다 했을 때 투자하고 싶다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들 같은 느낌 아니야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어떻게 감사함 표현할 수 모르겠네. 기동 씨 팬인 것 같아가지고. 네, 기동 씨가 고맙다고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어머니. 뭐 또. 아, 편한 단어요. 아, 편하게. 확실하게. 저는 안 그래도 품절 남이니까. 에? 아니, 50대 어머님들한테 품절 남이. 아니, 어머님들도. 아니, 들어보세요, 어머님들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케찹이입니다. 쿠니님은 13살이죠? 네. 저는 현재 뇌종양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치료를 다 했었지만 재발을 해서 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대종양 엄청 심한 치료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항암 치료니까. 지금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자가 이식을 받아야 해서 11월 달에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들어가게 되면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해서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위치를 두 개 적은 이유는 만약 오실 때가 병원에 들어갈 때면 무균실에서 나오고 난 후에 병원 3층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보게 된다면 병원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무조건 주십시다. 야 근데 13살짜리가 글에 조숙한 게 그냥 보여. 글을 너무 잘 쓴다. 한번 전화해볼까요? 네. 아이고 우리 친구 진짜 어떡하냐. 나 너무 나 이따 울 뻔했어 진짜. 웃겨줘 한번 시원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핫도그TV야. 핫도그TV야.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만 듣고 알았어? 네. 친구 이름 뭐야? 민희. 민희야. 민희 지금 치료 그래서 잘 받고 있어? 네. 근데 이제 병원 들어가. 안녕하세요. 민희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민희가 보면서 저도 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민희가 보기에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약간 걸러서 보기는 해요.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그래도 네. 치료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다.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거 사연 민희가 쓴 거예요? 네. 민희 너무 글을 잘 쓴다. 예쁘게. 민희 울고 있어요. 울면 어떡해. 어머니 근데 저희가 방문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민희가 괜찮을까 걱정되네. 마스크 쓰실 거죠? 마스크 쓰셔야죠 당연히. 네네. 그러면 지금은 댁에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계세요? 박아버리고 가겠습니다. 민희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러 갈게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 야 우리 이제 용 못하겠다. 민희야 빨리 영동을 만들어야겠다. 빨리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영동옷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야, 저희 죄송해요. 처음에 막 개 같은 거 하면서 장난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럴 일들이 아니네요 정말. 예. 뭐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저는 13살짜리 가면 눈물 날 것 같아. 네. 이렇게 진짜 그때 그냥 한순간에 통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너한테 특별히 내가 진짜 진실을 알려줄 수 있어. 괜찮아.